이번에 무대 올라오실 분은 물론 우리 동네에 살고 계시지만 프로로 활동하시는 분입니다. 아, 성악가입니다.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현숙 씨인데요. 이태리 주세페 니콜리니 국립대학원에서 수석 졸업을 했고요. 최고 연주자 과정을 이수했습니다. 현재 클래식 스토리 버디버디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분입니다. 오늘 10월의 마지막 밤을 아주 화려하게 장식해줄 소프라노 이현숙 씨 두 곡 준비했습니다. 국악가요 조금 전에 들으신 아름다운 나라와 베사메 부처 두 곡을 청해 듣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랜 시간이 지났더니 자리가 많이 비었네요. 방금 소개를 받은 저 옆 동네 사는 소프라노 이현숙입니다. 오늘 정말 10월의 마지막 밤인데 아까 어떤 분이 강렬하게 외치시더라고요. 10월의 마지막 밤 노래를 듣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급 변경을 해서 그 노래를 한번 들려드릴까 합니다. 어떻게 박수 많이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않으면 못 부르는 노래예요. 이게 내일만 돼도 이상해요. 그쵸? 오늘 딱 불러야 되는 노래라 제가 아까 멋지게 생긴 남자분께서 꼭 이 노래 듣고 싶다 하셔가지고 저 센스 있죠? 감사합니다. 아, 저는 오늘 소프라노예요. 소프라노는 아시다시피 클래식 음악을 전공한 사람인데요. 오늘 이 자리에는 수준도 되게 높고 음악을 너무나 좋아하시는 분들만 다 오셨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제 클래식 음악을 또 이 자리에서 이제 전공한 사람으로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또 홍대현 자리니만큼 또 분위기에 맞는 곡으로 한번 또 선정해 봤거든요. 아, 저 사람 클래식한 사람이 왜 가요만 불러? 이렇게 생각하지 마르시라고 제가 좀 이렇게 잠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아, 여러분 뱃삼의 무초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아세요? 키스해주세요. Much. 무초. 아주 많이 키스해주세요.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키스 많이 하세요? 진짜? 누구랑요? 네. 아침에도 하셨나요? 방금 전에도 하셨나요? 안 하셨어요? 언제 한지 기억도 안 나시죠? 저도 그래요. 기억도 안 나는 키스를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생길 거라고 생각하시고 감성 충전을 많이 하셔서 마음이 충만해서 계시면 아마 멋지고 영화 같은 일이 또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키스할 대상이 없으신 분들은 저한테 해주시면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보실래요? 진짜? 아, 저 여자들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남자분이 해주시면 안 돼요? 감사합니다. 제가 뱃삼의 무초를 할 때마다 그걸 해주시면 됩니다. 7번이요, 선생님. 제가 볼 거예요. 어디에서 제일 열심히 하시는지.
예? 아, 앵콜 원하세요? 아, 예. 아, 선생님, 오랜만에 보니까 머리를 짧게 깎으셨네. 그쵸? 아, 그러셨구나. 아니, 왜 자꾸 뭐 키스를 해달라고 그러세요? 결혼하셨잖아요, 한 번. 한 번밖에 못했어요. 아, 이분 남편이요? 그 유명하신 분입니다. 하여튼, 문화계 쪽에서는 이름만 되면은. 아니, 원래 제가 유명한데, 선생님이 네. 남편이 유명해졌죠. 그렇죠. 이름만 되면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 예. 얘기 안 하기 좋겠어요? 네. 예, 그러시면. 네. 혹시 오해하세요. 오해하세요. 최순실 씨하고는 상관없잖아요. 없어요. 저희 힘도 없고, 백도 없고. 아, 알겠습니다. 힘들어요. 근데 왜 그걸 번호번호 보냈어요? 힘들어요. 아, 우리 저 주민들께서 앵콜송을 원했는데 제가 듣고 싶은 노래를 한 곡이 있어요. 아까 첫 곡 그 10월 아니면은 들을 수 없는 곡이 있다 하셔서 아~ 노래 불러주셨잖아요. 네. 잊혀진 계절. 네. 10월 하면 또 생각나는 노래가 또 있는데. 있죠. 어떠세요? 선생님 근데 그 이중창 곡인 거 아세요? 그래요? 하실 수 있으세요? 아, 저는 못해요. 못해요. 네, 못해요. 못하면서. 그렇습니다. 아 근데 또 궁금한 게 갑자기 생각났는데 네. 남편이 술 먹고 늦게 들어오면 이 소프라노로 화내세요? 떨어지면 죽여버릴 거야! 이러면 안 하시죠? 대화 안 합니다. 아 그러시죠? 네. 자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그 노래 괜찮으세요? 그 내일 되면 이 노래를 또 못 들어요. 괜찮을까요? 아, 그 노래가 몇 번인지 아세요? 아니에요. 13번? 네. 아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맞나요? 네. 아 이게 즉흥적으로 아우 나 진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즉흥적으로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네. 여러분들 같이 불러주셔야 돼요. 가사 아세요? 진짜 아세요? 와우 여기 태평동이죠? 어 그레이드가 여기 좀 틀리네요 여기가. 아 10월 아 부분도 꼭 해주세요 같이. 아 이거다. 눈을 뜨기 힘들 눈을 뜨기 힘들 가을보다 높은 저 하늘이 기분 좋아 휴일 아침이면 나를 깨운 전화 Thank you.
노래 한 곡이 우리를 또 이렇게 행복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소프라노 이현숙 씨와 함께했던 무대였습니다.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이 노래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사가 좋아서 가사를 음미하면서 아 집에 들어가서 마누라한테 사랑한다고 한마디 해줘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집에 가면 생각이 바뀝니다. 분명히 문 열고 들어가잖아요. 소파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왔어! 분명히 또 그럴 겁니다. 여러분도 남을 거예요. 아 우리 집 가온이 여자를 멀리해라인데 아무튼 그래도 지금 이런 생각을 했으니까요. 집에 가서 아내에게 그 얘기 한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좋은 시간 만들어주신 우리 이현숙 씨에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